그 제가 좀 이제 뭐 인문학 얘기도 하고 뭐 역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특강을 좀더 해보고 싶은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획에 없는 특강은 그 연애 특강은 좀 계획이 없어요. 아, 고등학교 때 과학생 닮으셨어요? 닮은 거예요, 제가? 어우, 감사해요. 전, 네, 과학 쪽 전공은 아니고, 저는 그 학부 때 역사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연애 관련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려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4년째 연애를 쉬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제 연애 스타일 같은 게, 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똑같을까? 과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 채팅방에서, 뭐, 휴식인가요? 뭐, 강제 휴식인가요? 뭐, 각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실연을 당한 이유로, 원래는 제 자발적 휴식이었어요. 그건, 좀, 이런저런 다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바빠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뭔가 좀, 감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해주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뭔가 현실의 벽이 좀 실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감정이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계속 그 현실이라는 벽에 막 막히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막 괜찮았던 사람들은 막 하나 둘 청첩장을 보내오고 저는 막 그럴 때마다 막 혼자서 막 쓸쓸하게 어딘가 나가가지고 막 당분을 흡입하고 뭔가를 태우고 뭔가를 찍고 뭐 그러다가 이제 몇달 전부터는 혼자서 술이 늘었어요. 혼자서 술부도 막 늘고 사실 제가 가끔 뭐술 먹방하는 몇 가지 이유 중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반은 강제죠. 반강제 휴식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에서 사실 그 연애 얘기를 뭐 컨텐츠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기는 해요. 몇분 계시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래서 그분들과 뭔가 아니 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 연애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맞아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연애를 좀 진행을 해야지 뭐 이런 연애 컨텐츠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역사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조만간 하나 시작을 할게 있어요. 내년부터 이제 수능에 한국사형이 추가가 돼가지고, 아예 이 고등학생들 타겟으로 한 강좌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그 한국사 능력 시험까지 포괄한 타겟을 해볼까? 그런 걸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인문학 컨텐츠도 제가 요즘은 저책 쓰느라 조금 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조금씩 특정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끔 방송 중에 해볼 계획이에요. 뭐 기계가 전부 다 좋아졌으니까 좀더 화질 퀄리티가 좀 올라가지 않나 그런 기대가 좀 있어요.